네, 계속해서 소띠 6월 월별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띠분들 괴가 나왔고요. 산화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소띠는 산화비입니다. 네, 산화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화비 중에서도 현재 상요라고 하는 게 나왔고, 구상요 같은 경우에는 산화비는 굉장히 빛나고 있는 상황이세요. 굉장히 빛나고 있고 느긋하시고 본인을 꾸며주는 어떤 상황이 필요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매우 완벽한 6월입니다. 소띠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산화비에서 산은 잠깐 잘 되기 위해서 멈추는 산을 뜻하고, 화는 태양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요. 비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장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태양을, 그산 밑에 태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을이 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세상을 비추는 이 태양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그리고, 화려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에, 이 외모에 치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속뜻을 조금 더 드려보자면, 화려함을 내가 쫓게 됐기 때문에 실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분수에 맞는 경제 생활을 이번 6월에는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내면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에만 치중하시지 마시고, 앞니를 좀 냉정하게 설계를 하셔야 좋으시고요. 소띠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면에만 치중하시게 되면 이번 6월 달에 해당 추진하시는 일이나 사업 쪽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좀 소규모로 하시는 개인 프리랜서라던가 작은 규모로 진행하시는 부분은 의외로 잘 되시는 부분이라 이건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편의 이익도 좀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은 규모의 사업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괜찮은데, 규모가 좀 있는 큰 거래 쪽에서는 내가 방심을 하다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음이라던가 약속된 어떤 담보를 위주로 한 거래는 피하시되, 현물을 보시고 그 담보를 보시고 거래를 맺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게 계약에 유리하시고요. 상대편의 어떤 달콤한 말, 이런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금전운을 말씀드리자면 산업이기 때문에 자잘한 돈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 향수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이런 선물 같은 거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기쁜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겉보기에 거치장에 치중하시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낭비가 심해질 수가 있고 금전이 또 금방금방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재물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들락날락하는 재물운이라서 6월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미혼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겉모습과는 다른 면을 발견하시거나 혹은 내가 겉으로는 좋아서 그 상대방에 대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겉과 속이 다른 이면 때문에 실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살펴보실 때, 관찰을 하실 때 냉정하게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전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역시 금연을 하신다거나 또 과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과식이라든가 과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은 뭐 위장병도 있을 것이지만 금연을 하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고 또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비뇨기라든가 어떤 부인과적인 그런 질병들 혹은 성적인 부분들,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된 성생활이 필요합니다.
네, 좀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타로 카드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소띠 6월 운세 주역 타로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6월달 소띠분들 월별 운세 지금 나왔고요. 잘안 보이시죠? 위로 조금 올릴게요. 현재 지금 사나비가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악순환을 겪을 수가 있는 흐름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번 주간에 이번 6월에 조심하셔야 되시고 본인이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고 흘려들을 수가 있어서 좀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냉정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고요. 재물이 들락날락거린다고 했었죠. 아까 제가 주사위로 말씀드렸을 때도 6월 한달 동안은 좀 많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모이는 게 아니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진하시는 일 자체도 그렇습니다. 추진하시는 일도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으나 실상 매출이라든가 실적으로는 저조할 수가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흐름으로는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하신 것 같고, 그래도 티내시면 안 되세요. 조직이라던가 사업장에서, 나 힘들어, 나 예민해, 혹은, 왜 이렇게 일이 생각만큼 잘 오르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질을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혹은 이제 나의 성격대로 있는 그대로 표정을 드러내시고, 말도 함부로 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예민함을 표시하시게 되면은, 그게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구설수나 어떤 소문에 의해서 나를 뒷담화를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6월 한달 동안 소띠분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역 타로 카드로, 조언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예,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천하동인의 모습으로 나왔고요. 역시 이것도 활에서 왔.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내면은 다를 수가 있고, 상대편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속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은 버릴 거는 버리시고, 내가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은 취하셔가지고,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발돋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띠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